어쩌다가 이 유행이 된 건지, 그리고 혹시 규진 씨와 혜원 씨가 한다는 자존감 높이기와 관련이 있는 건지. 아. 첫 연말 무대 기간을 지나면서 네. 되게 해야 될 것도 많고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을 때 네네네. 거기 선을 좀 이렇게 맞춰줬으면 좋겠어. 이렇게 말하면 살짝 마상! 방금 너무 차가웠어. 마상! 이렇게 하면 약간 상처를 받잖아요. 야, 너무 기계적이다. 아, 안 되겠다. 이제 서로 기분 좋게 네. 풀어갈 수 있을 만한 방법을 네. 착안해야겠다. 해서 이제 공주야! 공주야! 저기 1 보이지? 거기까지 살짝 나가볼까? 공주야, 팔 조금만 올려줘. 오케이. 이렇게 하고, 오케이. 좋다, 좋다. 딱 좋다. 좋다. 훨씬 이게 좋네. 그러니까. 전혀 마음 상하지 않고. 그러니까 일단 공주야 하면서 시작하니까 기분이 네. 나쁘지도 않고. 맞아, 맞아. 좋다.